이 상담을 강의할 거고 올해 최근에 나온 게 이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. 근데 제일 처음에 2009년도에 나온 게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였어요. 근데 처음에 이 같은 저자가 쓴 거라서 무엇을 번역할까 하다가 어떤 책 번역하는 게 판매에 유리하겠어요. 훌륭한 교사가 당연히 유리하지. 그래서 출판사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그때는 내용이 대동소이였어요. 저기 이 훌륭한 교장은 이 책에는 교사하고 다른 게 챕터가 두 개뿐이 없었어요. 뭐냐? 훌륭한 교사를 채용하라? 훌륭한 교사를 교육시켜라? 교사를 교육시켜라. 두 가지. 그 뻔한 얘기지. 그럼 뭐 하라. 근데 최근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 양반, 이분이 피테이커 교수가 원래 교장 출신이거든요. 내용이 엄청 많이 바뀐 거야. 그래서 출판사에서 아니 저거 했으니까 이거 뭐 일도 아니다 그랬다가 코피 터졌어요. 3개월을 제가 꼬박 번역을 했어요. 근데 우리나라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. 또 부장교사도 마찬가지예요. 선생님들 이게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하셨나요? 그러면 부장들 얘기도 꽤 나와요. 리더십 없어. 사실은 부장도 부장은 평교사라고 우리 사회에서는 평교사이긴 하지만 역할로 보면 절대 평교사가 아니에요.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교사인데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? 그러면 안 돼. 그러면. 부장은 자기도 부장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. 저기 학부모 상담은 작년에 없으면 안 되는 것들만 제가 했어요. 그럼 다음 책은 뭘까요? 119 시리즈인데 다음 지금 2학기 제가 2학기부터는 강의를 줄이고 이 책을 집필할 거예요. 네 글자 뭐뭐뭐뭐 119 선생님들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시네요. 네? 정답입니다. 박수 주세요.